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우리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선임 연구위원님 모시고 오늘 한번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위원님. 아, 예, 오랜만이십니다. 네. 우리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센터장의 고참이십니다. 나이만 많이 먹었어요. 아, 이번에 아이, 별 말씀이요. 같이 또 뭐 컨텐츠를 하나 내신 거죠? 아, 책도 이번에 같이. 예, 책 이름이 뭐였죠? 예, 뭐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라고 해서. 예, 부의 지도. 예, 예. 어제 사실은 고태봉 센터장 와서 녹화를 하고 갔는데. 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이 공조를 하셔서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연말 연초고 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먼저 뭐 제가 뭐 책 때문에 나온 것 같은 생각이라서 일단 올해 한 해를 조금 뭐 돌이켜보는 입장에서 네. 뭐 올해 금융시장의 어떤 특징 등을 조금 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연말도 될 거여서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 금융시장의 특징. 예, 예. 네. 그래서 뭐 차트가 아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예, 올해 말씀주시면, 그, 예, 예. 올해 그 좀 신조어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언택이라든지 뭐 재택경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제 입장에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그 신조어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그 BCAC라고 해서 뭐 비포 코로나 예, 예. 뭐 그런 예.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눈에 지금 확 오더는 게 이제 호모 모빌 구스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실 이렇게 자주 들어온 건 아닌데 우리가 모바일 미디어 시대에 사실 들어갔다라는 용어로 네. 사실은 예.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G0 시대를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의미로 사실 저희가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조금 보시게 되면 그 셀프노믹스니 미코노미라든지 이러한 조금 개인 위주의 어떤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뭐 이게 아마 재택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경제라든지 사회 구조 자체가 사실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게 올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또 좀 예. 부정적인 거는 사실 맨 밑에 회색으로 사실은 좀 표현이 돼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 사실 이런 거는 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게 됐고 그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가게나 기업까지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러한 세상으로 사실 조금 접어든다는 좀 우울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저희가 이제 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이제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해서 이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성과를 얻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힘든 한 해였고 네. 사실 내년에도 이 현상이 풀릴지가 사실은 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들입니다. 또 예. 국가별로도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머징 간의 어떤 이런 격차 자체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던 그래서 올해 양극화라는 부분 자체가 뭐 예. 그동안도 계속됐지만 그 양극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심화됐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상당히 조금 올해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주식시장에 나왔던 특징들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그다음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뭐 좀 전에도 뭐 테슬라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테슬라하고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뭐 현격하게 이제 벌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또 그 이제 코로나19 영향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줌하고 주요 항공사의 어떤 시가총액의 어떤 괴리를 보게 되면 줌이 뭐 6대 전 세계 항공사를 사실은 좀 시가총액을 넘는 이러한 그러니까요. 현상들 거기에 최근에 또 하나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한때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엑스모바일 시가총액을 미국의 신생 재생 업체인 뭐 넥스테라라는 업체가 이제 넘어섰다 예. 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조금 올해 하나였던 그 주식시장의 좀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으로 사실은 뭐 최근 또 내년에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논란입니다. 올해는 뭐 성장주가 사실은 뭐 압도적인 이제 승리를 했고 가치주 자체는 올해 사실은 보게 되면 연초 수준을 아직 회복 못한 사람입니다.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봐서 실제로 그래요. 최근 들어서 뭐 오른 것 같지만 YTD라고 그러죠.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아직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괴리 현상이 사실은 저희가 2008년 이제 중국 붐이 났을 때는 사실 그때는 이제 오히려 가치주가 성장주를 압도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이제 있어 이게 과연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이어질 거냐라는 이제 관심이 하나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국가별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머징 지수가 최근에 올라왔지만 사실은 미국 주가에 비해서 보면은 뭐 올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주식도 올해 많이 올랐지만 2008년 대비하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왜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느냐 이 부분 자체는 뭐 미중 갈등 문제도 뭐 무역 갈등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기술 패권에서 아직은 이제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사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성장주와 가치주 그리고 미국과 이머징, 미국과 중국 아주 차별화가 심했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올해 이제 달러와 위안의 어떤 그 반전이죠. 사실 뭐 우리가 코로나19 터졌을 때 이제 달러가 뭐 킹달러니 일어나면서 이제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0까지 갔다가 네네. 최근에 이제 90선을 일시적으로 이제 무너지긴 했는데 결국 20%가 사실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위안화 가치는 높아졌고 또 왼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올해 사실은 가장 그 자산 중에서 뭐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저희가 투자를 대상해서 가장 가치가 그 상승폭이 크다면 사실 비트코인 가상화 글쎄 말이에요. 어느 팀인가 이게 돼서 제가 뭐 이게 투자를 하시라는 분들이 아니라 과연 이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이 달러의 약세 뭐 금 가격도 사실은 뭐 빠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들은 아니고요. 네. 과연 자금들이 앞으로의 어떤 이 경제 현상, 특히 이제 미국이 뭐 돈을 많이 풀고 하면서 과연 달러 체제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건지 아니면 달러 체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신뢰를 잃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니 암호화폐니 이러한 시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투기인지 뭐 이러한 것들이 올해 사실은 나왔던 뭐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특징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프가 굉장히 저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 가장 안전자산일까에서는 이 그래프는 뭐뭐뭐를 의미하는 거죠? 맨 가장 많이 오른 건 비트코인이고요. 아, 비트코인이요? 예, 올해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7,000불, 연초에 7,000불 하던 것이 지금 한 24,000불 가까이 됐으니까 뭐 3배 이상 올라온 상황들이고 뭐 금가격도 사실은 이 비트코인 때문에 그 차트가 그 수익률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한 40% 정도 사실은 좀 오른 상황들이고 달러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하락을 했으니까 과연 자금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 자체가 뭐 금도 안전자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비트코인은 사실 뭐 투기적인 어떤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이런 최근에 이제 혁신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뭔가 조금 이게 좀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성격도 조금씩은 이제 갖기 시작한 것들이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거 같네요. 저 화폐의 폭발적인 증가, 그건 이제 화폐 가치의 타락일 수 있고.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자산의 상승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화폐 달러니까 달러 약세된 거고 그거와 경쟁하고 있는 화폐들은 올라간 거고 금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 신흥국 자산들도 어쨌든 좀 대척점에 있는 거죠 달러에 비하면. 예, 뭐 지금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도 ETF도 보면은 사상 최고치 뭐 이렇게 인도 ETF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사실은 뭐 이런 이머징 자체도 조금 꾸준히 사실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나름 사실은 조금 뭐 반등이라든지 뭐 이러한 회복이 사실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미국 주식에 비하면 사실은 뭐 아직은 뭐 올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2020년이라는 게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걸로 가려져 있지만 그 글로벌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더 빨리 추진력을 갖게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비라든지 우리의 모든 활동 같은 것들도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 추세가 뭐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퇴보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쭉 조망하면서도 그런 기술의 진보라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번에 뭐
뭐 기존의 보고서를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묶어내고 하는 이런 성격이긴 하지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테크노믹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린 이유 자체가 네. 결국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전환 국면에 사실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테크노믹스라는 게 이제 저희 개념상으로는 뭐 많은 노믹스가 있습니다. 뭐 아베노믹스도 있고 뭐 바이오노믹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결국 향후에 어떤 경제 사회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기술이 사실은 주도한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주도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기술이 중심이 된 이제 산업으로 넘어다. 제가 차트를 뭐 과거와 좀 비교해서 이제 차트를 좀 하나 만들었는데 네. 결국 우리가 1, 2, 3차 사실 기술은 항상 있었습니다. 뭐 석기 시대에도 뭐 돌 깎는 기술이 있었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대항해 시대는 이제 항해 기술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이제 세급 패권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과거의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어떤 효율성 자체를 사실은 늘리기 위한 어떤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향후의 기술이라는 건 사람을 대처하기 위한 뭐 이러한 아. 종류의 또 기술이 아니겠냐. 또 하나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뭐 예를 자동차가 새로 나온다든지 뭐, 네. 뭐 어떤 새로운 내구재가 새로 나온다든지 뭐 스마트폰이 이러한 나온다든지 예, 뭐 이러한 어떤 좀 실물적인 어떤 그러한 기술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 네. 최근에 보여지는 기술 사이클이라는 거는 소위 이제 디지털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상 또는 이제 어떤 서비스 개념, 데이터 관련된 그렇죠.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그 산업 또 성명 사이클과는 사실은 조금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도 이제 탄소에서 비탄소로 넘어가는 네. 어떤 전환점에 사실 좀 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 달러 체제로 사실은 이제 계속 오다가 뭐 당장 흔들리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달러가 워낙 이렇게 많이 풀리고 앞으로도 뭐 어저께도 사실은 뭐 지금 미국이 1조 달러 규모 거의 1조 달러 규모의 이제 부양책을 했고 또 바이든은 거기다 더하겠다라고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달러가 많이 풀렸을 때 과연 저 달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신뢰를 갖겠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네. 사실은 조금 저희가 좀 되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 경제에도 이러한 혁신 사이클 자체가 코로나19의 어떤 진정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어떤 대세적인 어떤 산업 사이 또 네. 경제 구조 자체를 좀 이끌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기술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 게 혹시 미국입니까 그거는? 예, 일단 뭐 미국으로 봐야겠죠. 지금 뭐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뭐 아까 차트를 보여줘 미국 주식 자체가 그렇게 오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세계 어떤 성장 기업의 중심이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이고요. 또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아류 비슷하게 이제 각국에서 뭐가 잘 된다라고 하면 뭐 유럽에도 뭐 그러한 비슷한 종류의 아류의 기업이 나와서 생산 만들고 중국도 사실은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실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전 세계를 다 시장을 장악하는 이러한 그림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자체는 뭐 미국 기업 자체가 일단은 기술의 어떤 패권의 중심이 있다라고 사실은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저희는 글로 좀 가야 됩니까? 미국 쪽으로? 예, 뭐 미국 쪽으로 뭐 저희도 사실은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 뭐 보시면 알지만 지금 시가총액 그 상위 12위의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뭐 제가 나중에 뒤에 차트도 있긴 하겠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은행 뭐 이러한 네. 산업주 이러한 뭐 것들이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뭐 IT 주라든지 또 플랫폼 기업들 또는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 이 정도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10대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누가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코스피의 나스닥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코스피의 나스닥화. 아, 실제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네. 언제 우리가 인터넷 기업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바이오 기업이 들어가 있고 네, 2차 전지 기업이 들어가 있고 이거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뭐 책에도 좀 뭐 저도 사례를 하나 들기 좀 재밌는 그 고민을 하다가 든 게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변천사입니다. 네. 이게 초야구요? 예. 이게 우리나라 프로야구 변천사를 뭐 제가 오늘 저 차트가 뒤에 있어서 잘 위치가 안 되는데 사실은 초기에 프로야구를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인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삼미 슈퍼스타즈가 제가 아, 저는 삼미 슈퍼스타즈 이제 그때 보면 아. 이제 MBC 청룡 뭐 이런 식의 대부분 이제 소비재 대형 이제 그룹 우리가 재벌이 사실은 아. 이제 했다가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단이 변경된 걸 보시다면 중간에는 뭐 이런 데 있다. 예, 중간에 이제 중공업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프로야구 출발할 때는 해태, 롯데, 예, 대구 소비재 기업, 부산도 소비재였죠. 예, 예, 예. 부산도 소비재. 예. MBC 부산도 총경 사실은 소비재고. 이제 오비베어스. 예, 그렇죠. 예. 이제 두산이랑 오비베어스. 네. 네, 두산인데 그게 이제 체질 전환을 했었고, 예. 뭐 그런 과정을 보다가 지금 올해 사실은 우승한 기업이 아. 아시겠지만. 넥센 아니 넥센이 아, 아니지 저기지 NC 다이노스 NC 아닙니까 NC. 그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크 기업들 자체가 좀 돌이켜 보면은 테크 반도체 뭐 이런 회사 또는 게임 회사가 사실은 또 핀테크 키움도 사실은 이제 부원 회사가 아시겠지만 키움 증권이 됩니다. 아 그러네 네. 키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구단의 그 모 회사들을 보게 되면 네. 뭐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다 반도체 뭐 또는 뭐 IT 기업들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짚다 보니까 이게 산업의 흐름과 사실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구단을 보면은 예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더욱 돈이 글로 흘러간 거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의 성망성쇠를 보여주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야구의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구단들을 면모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힘든 기업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네, 네. 그러한 기업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대부분 이제 아까 말한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어떤 그 색깔과 상당히 이제 비슷한 색깔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자기야 산미 그 산미가 그때는 꽤 네. 큰 회사 산미 특수광이라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한때는 그 산미 특수광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꽤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갈 정도로. 네. 산미가. 예. 네. 예, 그래서 감사용이 있어요. 감사용. 예, 프로야구 네. 출범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야구라는 게 대부분 이제 은행 야구단이었고요. 그렇죠. 한일은행, 예, 한일 상업은행 뭐 네. 이러한 것들, 뭐 롯데도 아, 있긴 그래요? 했지만,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러한 그 메이저가 그 나라의 메이저가 누구지에 따라서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변화의 흐름을 사실 좀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좀 있네요. 아, 그런 거 보면 장명부, 네. 너구리 장명부.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년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회사는 그러면 삼성, 롯데, LG. LG가 LG는 아니었죠. 아, LG도 아니야. 청룡 MBC에서 넘어. MBC죠. 예, 그러니까 네. 오비. 예예. 오비. 두산 베어스로 이어갔긴 했지만 그 정도. 그런데 오비는 또 업종을 바꿔버렸죠. 예, 업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구단은 안 바꿨지만 소비재에서 중공업 중공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아주 신선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 롯데 좀 잘합시다. 진짜 갑자기 생각나. 뭐, 한화. 아 한화는 참 원년에 없었구나. 네. 아 한화도 이제 쌍방울로 해서 아니죠. 한화는 빙그레. 아 왜 빙그레? 네, 빙그레. 네, 아 왜 이러십니까? 아 쌍방울이 SK로 넘어간 거예요. 네. SK로. 한화는 빙그레였습니다. 빙그레 전에는 뭐였어요? 빙그레가 처음이에요. 아니지. 원래 두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빙그레가 아니요. 이제 그 대전 지역에 새로 아, 이제 이런 섭섭합니다. 중국 지역에 이제 원래 자, 요 정리 제가 해드릴게요. 빙그레 원년부터 있었다고요? 원년에 대전은 오비였어요. 오비였어요. 오비. 원년인 대전이 오비였고 오비였다가 서울로 오고 예. 서울로 가고 빙그레. 대전은 이제 없다가 빙그레가 이제 처음 대전에 들어온 거죠. 제 대전입니다, 제가. 예. 그랬다가 맞아요. 이제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2021년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이제 좀 가야 될지 그걸 이제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2001년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치주 성장주 뭐 그래서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치주 성장주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뭐 내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치주 자체가 이제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갭을 이제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 자체는 이 혁신 사이클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어떤 기술 사이클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중장기. 우리가 사실 이 최근에 뭐 테크 기술을 얘기하고 테크 기업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이제 1980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굴직굴처럼 회사 자체도 사실은 1990년대에 사실은 이제 아 2000년 들어와서 이제 세워졌고 네. 그것이 한 15년 20년 업력을 가진 후에 사실은 이렇게 성장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가 계속이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서비스 중심의 어떤 데이터 중심의 이러한 것들로 간다면 그러한 어떤 그 성장주의 어떤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계속되지 않겠느냐. 물론 네. 갭은 메꾸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중심 자체는 사실은 좀 성장주 쪽으로 계속 좀
기를 좀 두는 게 사실은 좀 맞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도 성장주군요, 21년도. 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과 관련된 뭐 저희가 고태봉센터장이 이제 조만간 이제 방송에 나올 텐데 그런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사실은 좀 미리미리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 기술. 예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국가별 뭐 지역별 차별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내년에 사실 뭐 이머징이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나서 상당히 뭐 좋아지면서 이제 뭐 선진국을 따라갈 거다, 뭐 미국을 이제 캐치업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림 자체는 사실은 이러한 그 기술 혁신이 나오면서 사실은 저는 그 우리가 부품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서플라이 체인.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좀 와해내지는 새롭게 사실은 구축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 중심에서 이렇게 뭐 원자재 들여다가 중국이 제조하고 우리나라 중간 이제 가구에서 완성품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이러한 구조 네. 자체에서 이 그 기술 혁신, 서비스 중심의 부분 자체는 사실은 이 공급망 자체가 그렇게 필요 없는. 네. 그러니까 모두가 한 자리에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이러한 네. 어떤 체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공급망 자체가 사실은 생겨날 수도 아까 이제 지제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라는 거는 역할 또는 다른 나라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변화돼서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기술이란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라든 이런 테크 기술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양쪽의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소위 이제 원자재 국가들 자체는 이제 한계에 복잡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머징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좋아지는 국가 중에서 가장 탑은 뭐겠느냐 하면 중국, 대만, 한국 정도가 아니겠느냐. 중국, 대만, 한국. 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서플라이를 할 수 있는 국가 자체는 이들 세 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뭐 베트남 뭐 여러 가지 뭐 아세안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러한 그 기술 혁신 과정 또는 공급망의 어떤 변화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이머징 내에서 우리가 이머징 우리나라를 이머징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저희가 뭐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만 사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자초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성장을 이게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면서 이제 망할 수 있는 업종, 망할 수 있는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초 기업들. 예, 자초 산업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뭐 전 세계가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가 모든 거를 살려주고 했지만 네. 내년에 코로나 19가 진정이 돼서 이제 경기 발전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정부의 지원, 유동성 지원 자체가 이제 뭐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끊기가 되겠죠. 지원 끊어지면 자초될 기업들. 예, 산업들 이런 산업들. 것들이 사실 많이 왜냐하면 산업 트렌드가 변하면서 우리가 안 쓰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뭐 쓰는 것도 새로 쓰는 것도 많이 생기겠지만 안 쓰는 것들도 사실 많이 생기겠죠. 자초 뭐 합니까? 어떤 산업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지금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전기차로 사실은 이러한 모든 그 어떤 모든 안의 내장 자체가 변한다라고 하면 사실 기존의 그 가솔린과 관련된 내장품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나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뭐 꼭 그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드려 제가 그냥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테슬라가 지금 주가 엄청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 이런 거 더 많이 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반영한다. 물론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논점 네. 빼고. 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도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쵸. 회사 중에 하나다. 근데 주가 보시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스바루, 미쓰비시 또 뭐 그 티어 그 세컨 티어 그 자동차 회사도 있잖아요. 떡락이거든 이거. 아, 이 회사들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 이거지. 네네네. 그게 자초 산업의 자초 기업 군들로 획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35년 되면 이제 가솔린차 못 팔게 하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한 5, 6년 전부터 저희가 굳이 가솔린 차를 살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한 산업들 수요 자체가 확 죽게 되면 이제 그러한 네. 기업들 자체가 다행스럽게 체질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지만 네. 계속 그 산업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밸류 자체를 인정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 특히 뭐 최근에 또 에너지 패러다임도 사실 전환이 되면서 네. 사실은 뭐
뭐 비탄소 경제로 간다는데 탄소 계속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밸류를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뭐 기술 혁신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드리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사실은 항상 과거에 보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게 없었습니다. 사실 좀비 기업을 양상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코로나19 자체가 진정이 된 이유는 본격적인 구조조정도 사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초 산업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뭐 저도 증권회사 리서치 있지만 내년도 주식시장을 되게 좋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올해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웠던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르지만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투자를 하셨다면 상당히 쉬운 어떤 주식 투자의 길로 왔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이러한 종목 피킹이라든지 산업 피킹 자체를 잘못하시게 되면 상당히 힘든 한 해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산업 트렌드라든지 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읽고 투자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내년에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태봉 센터장하고 같이 공조하신 책이 나오면 저희를 한 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 챕터 챕터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모셔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좌초할 기업들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잘 맨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함께 해주신 하이투자증권에 계신 거죠? 하이투자증권에 박상현 선임 연구위원님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